안녕. 내 이름은 다윗이야. 양들을 치는 목동이지. 난 하나님을 사랑해. 친구들처럼 말이야. 그런데 친구들, 내 양떼들 못 봤니? 아, 찾았다. 저기 있네. 이제 나는 양들을 살피러 가야겠다. 그럼 안녕. 친구들, 큰일 났어. 사자가 나타났어. 어떡하지? 아, 맞아.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나님, 지금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사자가 나타나서 제 양들을 다 잡아먹으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제 양은 모두 죽을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이제 됐어. 내가 사자를 혼내줄 테니까 사자랑 내가 싸울 때 날 응원해줘. 다윗 이겨라! 다윗 이겨라! 이렇게 말이야. 친구들, 나 도와줄 거지? 그럼 우리 한번 해볼까? 다윗 이겨라! 다윗 이겨라! 우와, 친구들, 정말 잘한다. 고마워. 어, 저쪽에 사자가 내 양들을 해치려 해. 내가 꼭 이기고 올게, 친구들. 부탁해. 야, 이겼다. 내가 사자를 물리쳤어.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풀파워 골리앗, 최고의 장군이다. 나는 풀파워 골리앗, 겁 많은 이스라엘 덤벼라. 하하. 나랑 싸우려면 크고 단단히 하셔. 아이템 말해주면 모두 놀라 자빠질걸. 너무 무서운 골리앗. 무서워. 어떻게 골리앗과 싸울까? 너무 무서운 골리앗. 무서워. 누가 저 골리앗과 싸울까? 나는 무적의 군인 골리앗. 골리앗. 너희들은 이스라엘 군대냐 겁쟁이들이냐? 사울아, 나와 싸울 사람이 없는 거냐? 여봐라, 우리를 조롱하는 골리앗과 싸울 용사는 어서 나오너라. 네가 나가. 네가 나가. 아, 네가 나가. 네가 나가. 네가 나가. 네가 나가. 하나같이 겁쟁이들이군. 오, 하나님, 어찌하면 좋단 말입니까? 이곳은 너 같은 어린아이가 있을 곳이 아니다. 어서 집으로 돌아가거라. 저는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런데 왕이시여, 저렇게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며 함부로 말하는 녀석을 그냥 놔두실 겁니까? 제가 맞서 싸우겠습니다. 용감한 장군들도
골리앗이 무서워 다 숨어버렸다. 어찌 어린아이가 맞선단 말이냐. 너의 용기는 대단하지만 안 된다. 집으로 돌아가거라. 왕이시여, 저는 비록 양을 치는 목동이지만 사자도 물리쳤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지요. 뭐라고? 내가 사자를 물리쳐? 지금 나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힘을 얻어 사자를 물리쳤어요. 내가 사자를 물리쳤다. 믿을 수가 없는걸. 그럼 여기 있는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 알았다. 친구들! 다윗의 말이 사실이냐? 네! 아니, 목소리가 너무 작은데 사실이냐? 네! 네, 왕이시여. 하나님은 언제나 제게 맹수들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봐라! 예! 내 갑옷을 가져오너라! 네, 알겠습니다. 이 옷은 제게 너무 크고 무겁습니다. 그냥 제 옷을 입고 싸우겠습니다. 알았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테니 나가 싸워 이기고 오너라. 오, 여호와 하나님, 다윗을 도와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 날 지켜줘요, 주 날 지켜줘요. 나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 은혜 나를 택하여 주 날 지켜줘요, 주 날 지켜줘요. 지켜주셔요. 주 날 지켜줘요, 주 날 지켜줘요. 나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 은혜 나를 택하여 주 날 지켜줘요, 주 날 지켜줘요. 지켜주셔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겁쟁이들아, 어서 나와서 내 칼을 받아라. 으하하하하. 너희는 하나님을 믿지 말고 나를 믿어라. 나에게 살려달라고 하는 자는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너희를 도와주지 않는단 말이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없다. 너희들은 교회에도 다니지 말고 예수도 믿지 마라. 알았어? 골리앗, 큰 소리 치는 것도 이제 끝이야. 내가 싸워주마. 이 꼬마 녀석이 겁도 없이 넌 누구냐? 나는 하나님을 믿는 다윗이다. 오늘 내가 너를 혼내주러 왔다. 감히 꼬마 주제에 내게 도전을 해? 아, 이스라엘 군대엔 장수가 없단 말이냐? 이런 꼬마를 내게 보내다니. 하나님과 우리 이스라엘을 조롱하다니. 내가 너를 용서치 않겠다. 꼬마 녀석이 용기는 가상하군. 고작 너 혼자 나를 상대하겠다고?
혼자는 아니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너는 네 힘과 창과 방패를 의지하고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 어때? 겁나지? 뭐라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 대체 내가 뭐가 겁난다는 거냐? 이제 혼 좀 놔봐라, 이 꼬마 녀석. 자, 덤벼! 고작 어린아이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우와! 와! 와! 우리가 이렇게 됐어! 친구들! 저는 비록 작고 약한 어린아이였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거인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작은 물맷돌 하나로 이길 수 있었어요. 우리 영화부, 유치부 친구들도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항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도와주실 거예요. 알았나요, 친구들? 네! 그럼 친구들, 안녕! 어떻게 해야 할까? 할 수 있을까? 수많은 걱정이 마음을 누를 때 믿음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자신이 있었는데 실패했나요? 그 이유가 뭘까? 마음 괴로울 때 생각해봐요. 믿음으로 했었나요?